자,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마 12번의 중계대상물의 표시 광고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업을 하려면 광고를 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광고해야죠. 그래서 이제 물건에 대한 광고하는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 여기도 문제가 출제 잘 되는 편입니다. 자,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개념을 잘 잡아보세요.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팔겠다고 광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그러면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팔겠다고 광고하는 거는 중개대상물 광고인가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건 중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 뭔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광고해도 되네요. 예,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하는 건 어때요? 되겠죠?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중개를 광고하는 거니까. 그럼 중개보조원이 광고하는 건 어때요? 안 되겠죠? 왜?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자체를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번 시험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소속공인중개사를 이제 출제하고 광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표현 자체를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해놓고 소속 공인 중개사의 표시 광고 행위 이걸 이제 출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이 표시 광고는 누구만 할수 있는 것이 원칙이냐면 원칙적으로 누구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개공만 한번 적어볼게요. 표시 광고는 only 개공만 할수 있어요. only.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소공은 어떨 거냐 이거예요. 소공은, 그럼 왜냐면 소공이 중개업무를 할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걸 안 내다가 요번에 이제 냈는데 이거를 이의제기도 하고 뭐 어쩌고 다 했었죠. 근데 요번에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주 명확해진 거야. 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냐면, 광고는 특히 중개대상물 광고는 온리 누구만, 그냥 개공만 할수 있다. 그러면 소공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고시에서 그걸 정답처리를 해버렸으니 이제 앞으로는 소공도 광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표시 광고 관련한 의무를 좀 한번 살펴볼 건데, 이 표시 광고 관련한 의무는 개공과 개공 아닌 자에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예, 그럼 개공한테는 어떤 의무가 이제 부담이 되냐면, 광고할 때 공통적으로 명시해야 할게 있어요. 명시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드러내놓고 해서 여기다 우리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이렇게 채색 한 번만 잡아보겠습니다. 광고할 때 전단지 광고가 됐든 뭐 TV 광고가 됐든 뭐 마을버스 광고가 됐든 뭐든지 이렇게 다섯 개를 꼭 명시해줘야 되는데, 이 다섯 개가 뭔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일단 사무소 명칭, 그러니까 우리 상호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소재지는 무슨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물건 소재지 아니고, 그리고 연락처는 무슨 연락처? 역시 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연락처.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그리고요, 등록번호. 등록번호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말해요? 개공의 등록번호. 이 다섯 개를 꼭 명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어떤 사항도 뭐 하지 말래요? 명시하지 말랍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제가 그림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요 검색을 좀 해봤어요. 뭘 검색을 해봤냐면, 강남에 상가 이런 걸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뭐 57억짜리, 300억짜리 이렇게 이제 뭐 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300억짜리를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이제 띄운 거예요. 예, 300억짜리. 예, 300억짜리 빌딩 살려고. 우리 그냥 하나씩 할수 있잖아요, 300억짜리. 예,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능력은 되는데 안 사는 것뿐이잖아, 바빠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300억짜리면 살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소재지가 뜨네요. 예, 이 소재지가 무슨 소재지일까요? 아니에요, 사무소 소재지 아니야. 물건 소재지가 뜬다 이거예요. 일단 여기서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 그다음에 뭐 이런 규모, 건물의 규모, 뭐 지상 5층에 지하 2층 뭐 이런 것도 뜨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뜨네요. 사용 승인일, 몇년된 건물인지 이런 것도 뜨고 막 그러네요. 뭐 건물의 용도 같은 것도 뜨고, 하여튼 별게 다 떠요. 일단 요 개념만 일단 기억하고요. 요거 밑으로
요게 이제 떠요. 아, 요거를 좀 이렇게 여기다 붙이면 안 보이니까 옆에다 이제 좀 크게 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화면이 여기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기 보면 이 광고한 주체가 누군지 잘 보세요. 이 광고한 주체가 누구예요? 사랑공인중개사에서 광고한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보셨던 사무소에 뭐가 돼요?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공인중개사에서 이거를 뭐 한 거죠? 광고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를 명시해야 돼. 이 사랑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그 다음에 명칭도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대표도 들어가지만 소재지. 자, 무슨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이게 이제 여기 뭐 대치동 890에 54에 뭐 215 여기가 이제 사무소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처. 무슨 연락처? 사무소 연락처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기 뭐 02 뭐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이 빌딩 만약 관심 있으면 여기다 전화하시면 되는 거죠. 핸드폰 번호는 오픈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안 해도 되는데 했네.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왜? 그러니까 사무실 전화가 안 되면 여기로 해주세요.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꼭 넣어줘야 돼. 네, 이건 명시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사유가 돼요. 핸드폰 번호만 오픈하면 안 돼요. 이건 꼭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넣어도 되는 항목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대표, 개공의 성명. 개공의 성명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명시해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등록번호. 근데 등록번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화살표 밑으로 이렇게 된 뭐 이런 표 하나 나오잖아요. 이거는 바로 안 보여. 그럼 이걸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번호가 딱 떠요. 그럼 이거 왜 그런 건 약간 좀 블라인드를 해놓은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가 개인정보는 아니에요. 개인정보는 아닌데 이 번호를 알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그 조회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회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유용한 정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등록번호를 물어보거든. 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가려놓는 거예요. 그 대신 알고 싶으면 이거 클릭하면 등록번호 뜬다. 그러면 이제 등록번호 표현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를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다섯 개. 이 다섯 개를 여기다 이제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좋게 해놨는데 옆에 이제 그 연예인 한 명이 이렇게 사진 실려 있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사람 이름이 성씨는 무슨 성씨야? 명씨고 이름이 소연이에요. 이 연예인의 이름이 김소연이거든. 근데 명소연이라는 연예인 있으면 했을 텐데 이거 없어가지고요. 명소연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교복 입은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이제 있더라고. 그래서 교복 이렇게 이제 옛날에 우리 교복 입으셨잖아.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명찰에 이렇게 차면 그 명찰 밑에 뭐가 이렇게 명찰 안에 뭐가 쓰여 있죠? 성명 그리고 뭐? 반번호, 뭐 3학년 2반,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번호까지 기억하시라고 연삼, 명소연, 성명, 번호 암기하시면 좋아 이거는. 네, 이거 뭐 이해하셔도 되는데 이런 건 단순한 거니까 명소연, 성명, 번호 요 다섯 가지는 꼭 뭐 해라 명시해라 명시 이렇게 오픈해라.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가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소재지가 무슨 소재지를 명시하라 그랬죠? 사무소 소재지, 물건 소재지 아니고. 근데 여기 개공은 왜 물건 소재지를 오픈했느냐, 명시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광고는 전단지 광고인가요? 아니면 인터넷 광고인가요? 인터넷 광고할 때는 조금 달라요. 그걸 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인터넷 광고할 때는 추가됩니다. 인터넷 광고할 때는 추가되는 거야. 근데 뭐가 추가되냐면 물건별로 따로 정한대. 그러니까 뭐 아파트 따로, 뭐 토지 따로 이렇게 이제 정할 거예요. 그게 어딨냐? 밑에 있어요. 여기 보면 표시 광고할 때 추가 명시 사항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면 맨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소재지. 이게 바로 무슨 소재지예요? 이게 물건 소재지예요. 이게 물건 소재지야. 그런데 물건 소재지, 소재지라는 우리 그 용어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공시법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소재지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서 어디까지 기재해야 이게 소재지를 명시한 거예요? 집원까지. 아주 정확한 답변이에요.
소재라는 거는 동리를 말하고 동리, 지가 붙으면 지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재지를 명시하라는 건 지번까지. 그런데 여기 개공은 뭐를 안 넣었네요? 삼성동, 즉 소재까지만 넣었지 지번을 안 했잖아요. 이게 이유가 좀 있어요. 이건 좀 말하자면 불법인 거야. 이거 쉬운 거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부과해야 돼, 관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번을 오픈하지 않은 좀 약간 좀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물건 뺏기잖아요. 그래서 못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무엇과 무엇이 좀 이렇게 괴리가 생기냐면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거예요. 왜 따로 노냐면 법에서는 뭐를 꼭 오픈하라 그랬어요. 지번을 오픈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뺏기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현업에 가시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드러내? 그러니까 그럼 현실이 잘못된 거예요? 법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지, 법이. 예,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걸 오픈할 방법이 없거든요. 오픈하면 물건 다 뺏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무튼 법적으로는 소재지까지 명시해 줘야 되고, 면적 가격 쭉 넘어오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총층수, 뭐 지상 몇 층, 뭐 지하 몇 층, 그 사용 승인 날짜도 오픈하래.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건축물이면, 그러니까 달라고 한번 끊어보고, 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지는 그냥 요 앞에까지만. 아,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여기만 오픈하면 되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건별로 다르다는 거 그 얘기고. 방향, 뭐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같은 것까지 다 일일이 오픈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도 해줘야 돼. 겨울철에 얼마, 뭐 여름철에 얼마, 이런 거 세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추가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통적인, 아 이렇게 씁시다. 여기에다가 명, 소, 연, 뭐죠? 성명, 번호는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당연히 추가되는 거예요. 예, 이거 원래 들어가고 이것까지, 밑에까지.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를 네이버에다가 광고할 거예요. 아파트를 네이버에다 광고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명시해줘야 돼? 기본 들어가야 되고, 명소연 성명번호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있는 거 싹 다. 뭐 심지어는 뭐까지, 뭐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 전부 알아봐가지고 다 오픈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딱 하나, 이게 좀 애매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지만 또 오픈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뭐까지 해줘야 돼요. 동호수.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라고 이제 개공들이 하냐면, 뭐 아파트 이름이 개나리 아파트면 개나리 아파트 동은 들어갈까요? 예, 동 들어가. 101동. 층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고 그냥 기준층 뭐 이런 식으로 해. 아니면 뭐 고층, 아니면 뭐 저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그건 왜 그런 거냐면 현실적으로 물건 뺏길까 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다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지 말랍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지 말래요.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붙여주실 건데, 부당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허위 물건은 부당한 거예요. 허위 물건이라는 건 어떤 물건을 허위 물건이라고 해요? 없는 물건, 없는 물건. 근데 왜 없는 물건을 광고하지? 전화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럼 전화하면 뭐가 좋아요? 찾아오지 않죠. 내가 물건도 없는데 왜 찾아오겠어요? 전화를 하게끔 만들면 내가 뭐를 확보하죠? 전화번호를 확보하잖아.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려고 이제 광고하는 거. 허위 과장은 뭐냐면 좀 과장되게, 가령 뭐 빌딩 같은 거 광고할 때 월세가 500밖에 안 나오는데 월세 1000만 원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과장으로 광고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관심 있어서 가본 거지. 1000만 원 나온다고 하니 그랬더니 사실은 1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나온다. 그럼 왜 1000만 원 나온다고 광고했어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업종을 바꾸면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떡할래? 이건 부당한 거지, 부당. 내가 시간 내서 거기까지 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건 부당한 거고, 과장하는 광고. 마지막으로 기만하는 광고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를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 그러면 부동산에서 기만하는 광고가 뭐가 있겠냐? 이런 게 이제 기만하는 광고예요.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존재는 하지만 중계 대상이 될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응? 그러니까 물건이 존재하는데요. 물건이 존재해요. 근데 중계 대상이 될 수 없대. 왜 그럴까요? 아니요, 내놨어요. 존재한다 그랬잖아. 중계 대상물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의뢰는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있어. 그러니까 뭐 물건도 있고 다 있는데 할 수가 없대. 예를 들자면 이거 맞추시면 제가 천재라고 해드릴게. 거래 아니야. 거래 아니고 거래 안 된 거예요. 중계 가능한 물건인데 할 수가 없대. 뭔 이유 때문에? 문화재. 문화재는 애초에 중계 대상물이 아니죠. 청와대도 애초에 아니고. 예, 그건 전제가 잘못됐어요. 어? 압류. 압류하는 게 뭐 크게 대수인가? 예. 아니, 중계 대상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중계 대상물이 존재하는. 어? 비슷해. 경매 넘어가고 뭐 이런 거 하고. 저당권은 별로 안 무서워요. 저당권 그만큼 가격을 유치권 같은 거 걸려 있어. 그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분 금지 가처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분 금지 가처분이. 처분하지 마 이런 얘기지. 처분하지 마. 근데 소유자는 팔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매매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할 수 있어요. 매매 할 수 있어요. 등기도 넘어가나요? 예, 등기도 넘어가요. 그 소유권도 취득합니까? 예. 근데 이 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이제 가처분권자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소송을 해요. 그래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소유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위험하니까. 내가 책임질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라도 살래요? 이렇게 이제 광고 올리는 거야. 싸게 비싸게. 아주 싸게. 그러니까 중고자동차로 말하면 침수자동차 같은 거예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 그 여러분 살래요 안 살래요? 안 사죠. 아니면 침수는 아닌데 거기 이제 조수석에 그 발매트 이렇게 떠들어봤더니 번개탄 핀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거 안 사실 거예요? 못 사죠. 살 수가 없잖아. 네, 그런 물건을 올리는 거를 기만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기만. 그러면 이거 하면 과태료를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얼마 정도? 예, 500 과태료. 여기는 500만 원 적어볼 거고 요거 별. 그럼 이제 위에 이제 요거 두 개는 요 부당한 광고보다는 좀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잖아요. 이제 항상 그런 느낌을 가져가셔야 돼. 이게 그 좀 센 거냐 약한 거냐. 요번 우리 34회 본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정말 쓸데없는 문제. 그러니까 내서는 안 되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 과태료 문제를 내면서 가장 기준이 낮은 거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왜냐면 그 기준이 시행령 별표에 보면 쫙 써 있거든요. 그거에서 낸 거예요. 그냥 본문에서 낸 게 아니고 별표에서. 그럼 그건 누구나 알면 되는 거야. 그 시행령 별표는 누구만 알면 되는 거냐면 공무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낸 출제위원은 그거 알고 냈어요? 아니면 지도 몰라요? 지도 몰라. 어떻게 알아? 그 많은 거를. 그러니까 그거 왜 냈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 때문에 낸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느낌이 생겨야 돼. 어떤 느낌? 야, 여기서 가장 경미해 보이는 거. 네, 그런 느낌이 빠르빠르 생겨야 돼. 그런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휴업, 폐업 신고가 나왔다고요. 그럼 경미해요? 경미하지 않아? 휴폐업 신고 안 하는 거. 휴폐업 신고 안 하는 거 굉장히 경미하죠. 그게 뭐 죽일 만한 일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만약에 부당한 표시광고하고 휴폐업 신고 안 하는 거하고 어떤 걸 좀 세게 해야 되겠어? 휴폐업 신고. 그런 거 예를 들자면. 그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여기는 얼마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안 돼. 이런 거는 좀 경미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왜 제가 그 물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이거 알면서도 집원을 오픈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미하게 처벌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악의 경우 나는 그냥 뭐 맞을게. 과태료 그냥 두드러 맞을게. 이거가 되는 거지.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 이하니까 이거 걸리면 한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 30만 원 이제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의제기 할 수 있어. 과태료. 그리고 이의제기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나 올해 들어서 계약서 하나 썼어요.
뭐 예를 들자면 집에 쌀 떨어졌고 막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좀 깎아주나요? 안 깎아주나요? 50% 깎아줍니다. 예, 그럼 저 30만 원 과태료 아니면 15만 원만 내라고 하면 돼. 그리고 그거를 말하자면 납부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예, 미리 내면 또 거기에서 20% 또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개공들이 알면서도 그냥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소재지 같은 거는. 근데 여기 이제 또 나오네. 이게 뭐가 나오냐면 아닌자. 이 아닌자라는 주어가 나오면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닌자라는 주어 나오면 항상 주어를 뭐로 받아라? 아, 저 처벌을 1년 1천으로. 1년 1천으로 뭐든지 뭐가 아무튼 아닌자가 나왔대. 주어로. 그럼 항상 1년 1천 이렇게 받으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는 요거 내용 다섯 개 있는데 이거 뭐 안기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요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 허위, 과장, 기만. 이 세 가지 이 어떤 개념이 성립되면 예, 부당한 거로 본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13번 테마가 있는데 13번 테마는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얘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공들이 전단지 광고를 많이 해요.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해요. 인터넷 광고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예컨대 뭐 그 투기 같은 게 좀 성행하고 그러면 국가가 좀 모니터링, 소위 말하면 좀 필터링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니터링을 누가 해야 되냐면 부동산에 관한 총 책임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원래 이 양반이 해야 돼요, 국장이. 네, 이 양반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장이 모니터링을 못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요. 바쁘기도 하고요. 국토부의 전 직원이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국토부 전 직원이. 근데 그 직원들이 뭐 하냐면요. 부동산 관련도 하고 국토교통이니까 교통 관련한 업무도 하고요. 또 해양수산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직원도 없어. 이 전담할 직원이 없으니까 이것만 기억할 거예요. 국장이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위탁할 거예요. 예, 전문기관에다가 맡길 건데 그 전문기관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뭐 민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 만들어진 뭐 법인 그리고 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다가 맡길 건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국장이 못한다는 거. 그래서 뭐 하고 있다는 거. 위탁 이것만 기억할 거고요. 시험에 요게 한 두 번 나왔는데 요거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요것만 문항으로 이렇게 지문 문항으로 두 번 정도 나왔는데요. 모니터링의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모니터링? 무슨 모니터링? 기본과 수시 모니터링. 우리 요것만 기억할 거예요. 기본과 수시 모니터링.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월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매월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냐면 이 모니터링을 국장이 할 수 없고 위탁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돈 주고 외주를 주는 거야? 외주. 이거 외주 주는 거야. 돈을 줘야 돼. 그럼 국가에 세금이 나가니까 이거를 너무 자주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기별로,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6개월마다 뭐 이렇게. 자, OX. X. 왜 X? 분기는 3개월마다예요. 3개월마다. 내가 알기로는 6개월 맞는데 6개월은 반기라고 얘기해. 반기. 1년을 반 나눴을 때. 그러면 분기는 몇 개월이요? 3개월. 또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면 쉬는 시간에 오셔 가지고 또 분기가 4개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1년이 4분기가 있어서 이제 4개월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우리 1년이 12이잖아요. 12개월이니까 예, 4를 나누면 얼마예요? 3. 그래서 3개월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구체적으로 숫자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6개월이냐 3개월이냐 그러면 3개월이 맞고 6개월은 틀린다. 그리고 수시 모니터링은 뭔가 투기의 조짐이 보일 때 예, 그때 이제 판단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위탁기관이 판단할까요? 아니면 국장이 판단할까요? 왜냐하면 돈 주는 놈이 판단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탁기관에서 내가 판단해서 이거 하고 돈 타내야지? 안 돼.
예, 그러면 국장이 판단해서 야, 이 지역은 좀 한번 해봐라 특별히 뭐 이렇게 하면 그때 하는 거 이걸 우리 무슨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위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수탁 우리 이제 기관이 되는데 이거 전부 묶어가지고요. 요 개념도 좀 하나 기억해 주세요. 얘네들은 1에서 4까지는 눈으로 잘 보시면서 관청이다, 관청은 아니다. 관청이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관청이다, 관청은 아니다. 여기 1번부터 4번까지가 관청이다, 관청은 아니다. 관청 아니에요. 자, 관청은 뭐가 관청이냐면 국장 관청이고요. 시도지사, 시군구 요것만 관청이에요. 얘네들은 관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관청이 아닌 애들한테 맡기니까 얘네가 뭐 이렇게 이 위탁 기관이 직접 모니터링의 결과로 뭘 처벌을 한다 이런 무조건 틀려. 왜냐면 얘네들은 뭐가 아니니까 관이 아니니까. 그럼 얘네들은 뭐만 해? 모니터링만 해서 그 결과를 말하자면 보고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사 조치는 결국에 그 조치하는 거는 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왜 통보하냐면 얘네가 뭐니까? 관청이잖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치는 여기서 못한다고요. 이거 못해요. 네. 그러니까 하라고 뭐만 해주는 거야? 통보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조심할 질문은 위탁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틀려. 그냥 결과만 통보해주면 된다. 그럼 조치는 누가 해야 돼? 시도지사 등록관청. 여기서 말하는 조치라는 건 과태료 때리는 걸 말해요. 그럼 적어드릴까요? 네, 얘네가 과태료를 때린다 이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과태료 같은 거는 관만 부과하는 거예요. 네, 관만. 자, 모니터링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요거 하나, 별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분기별에다가 별 하나만 하고요. 요게 한 두 번 정도 나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낼 만한 게 없어요. 이쪽은요. 네, 계속 중요할 거.